이제부터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놓고 나왔더라도 얼굴만 보여주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문 인식에 이어 이제는 AI 얼굴 인식 기술이 간편 결제 시스템에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첫 상용화 현장을 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학생식당 무인단말기 앞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투입기에 카드나 스마트폰 대신 얼굴을 대니 주문한 메뉴의 결제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AI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겁니다. 카드나 핸드폰 없이 그냥 얼굴 인식으로 바로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리했고, 카드 뭐 지갑을 두고 왔을 때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전에 지갑을 두고 와서 학식을 못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지갑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미리 앱을 통해 얼굴을 등록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대신 다른 누군가가 나인 척 내 얼굴 정보를 악용하는 건 원천 차단했습니다. 실제 얼굴이 아닌 사진으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용 기기로 확인된 얼굴과 사용자 개개인의 특징값으로 저장한 정보를 빠르게 대조해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됩니다. 얼굴 인식 과정에서 본인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본인 등록 과정을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고, 또한 등록된 얼굴 정보는 특징 정보로 변환되어서 암호화되고 안전하게 분리 저장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 곳곳에서 간편 결제 시스템이 통용되면서 결제 방식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문과 홍채, 목소리부터 정맥까지 날로 고도화되는 양상입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실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은 위조의 가능성도 있고 여러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간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일종의 기술 혁신이거든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업계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